한때 이곳은 서해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2030여 년 미추홀 역사를 간직한 곳이었고 개항과 함께 근대 도시로 발전한 곳이며 개항의 역사 속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며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야 했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던 곳 인천. 이제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려는 도시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나보자.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해 가는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오늘의 출연자는 인천의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인천문화재단 손동혁 팀장. 인천 역사에 대해 정확한 맥을 짚어줄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강옥엽 박사.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의 산증인 김윤식 씨. 인천 역사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는 호기심 소녀 김수연 학생. 그리고 목소리로 함께하는 인천에서 나고 인천을 사랑하는 배우 전무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해 가는 인천. 오늘은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먼저 강옥엽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보통 인천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떠올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 짬뽕 하면 천일염전, 최초의 그 염전이었던 천일염전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인천 상륙작전에서의 인천의 이미지도 떠올립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인천의 역사를 우리가 마치 드론을 띄우듯이 한번 조망을 해본다라고 할 때 인천은 2030년에 오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인천 역사의 출발인 비류의 미추홀 이주로부터 또 제물포, 근대 개항, 그다음에 6.25 전쟁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시련을 극복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인천은 선구지, 개척지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1883년 인천 개항. 저는 이 개항이라는 말을 핵심으로, 중심으로 삼고 싶습니다. 자의에 의했든 또는 타의에 의했든 개항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이 이로 인해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뭐 문화 각 방면의 변화와 변혁을 가져온 개항이, 그래서 전 제 나름대로 우리 인천을 말할 때 떠오르는 핵심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솔직히 인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인천이라고 하면 물론 다양한 단어가 있겠지만 저는 미추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천의 옛 이름인 미추홀이 시작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인천 역사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됩니다.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월미도, 송도 신도시, 국제도시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인천이 뜻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구 300만이 달성되는 300만 도시 인천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300만 도시가 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생긴 지 36년 만에 300만 도시가 세 번째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인천이 그 길의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인천은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천국제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공항에 많은 길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인천은 또 하나의 길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각자 입장과 상황에서 인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천의 고대사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보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인천에선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 최근 인천 서구 원당동과 불로동 등지에서 구석기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구석기 시대의 고토 양층과 구석기 유물이 확인되면서 인천에는 약 6만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백령도와 연평도, 영정도 등의 섬과 인근 바닷가에서는 조개를 먹은 뒤 쌓아놓은 조개무지 안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청동기 시대의 흔적으로는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강화의 고인돌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강화 부글리 지성면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탁자식 고인돌로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유물이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인천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언제일까? 삼국사기에는 2000여 년 전 백제 건국 설화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주몽의 아들 비리와 온조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비류는 미추홀에 도읍을 정했다고 전해진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는 비류가 도읍지로 정한 미추홀이 지금의 인천이라고 언급하며 문학산 위에 비류 성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학산을 비롯한 인천의 여러 곳에서 백제의 유적이 발견되어 그 기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인천은 메소홀이라 불렸는데 이것이 신라 경덕왕 16년 소성으로 개칭되었고 후에는 다시 경원군으로 인종 때는 인주라 불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천이란 지명은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 인천이라는 지명이 등장한 것은 조선 태종 13년 1413년의 일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에 의하면 지방제도를 개편하며 고을의 등급을 분명히 하였는데 그러면서 인주에서 인천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라 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추홀에서 인천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터를 잡고 그렇게 살아왔다. 예, 화면을 보고 나니까 비류가 많고 많은 곳 중에서도 왜 인천 땅에 자리를 잡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강 박사님, 네.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게요. 여기 대해서 학자들도 참 궁금해했죠. 사실은 고대에 있어서 소금은 중요한 산업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의하면 아마 바다 가까이 지금 문학동, 강경동 일대로 비류가 이동해 왔던 것은 소금을 통해서 해상 교역망을 장악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성장을 꾀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근데 역사가 어떤 그 근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겠죠. 1871년 신미양료가 난 당시의 기록이 있습니다. 소성 진중 일지라는 1871년의 기록인데 물론 저희 이제 역사 자료관에서 그걸 번역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서울로부터 서쪽으로 7개 요새 중에 소성이 있다. 우리 인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성이 어떤 곳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단락에서 보면
관서 지방이나 또는 이 호남 지방에서 영남 지방과 더불어서 배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 우리 인천 지역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교통로 상에서의 그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하나의 그 국방상의 요지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다 입구면서 요충지면서 예 국방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인천이 내향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향이라 하면 왕비의 친가를 말하는데요. 김인식 선생님 특히 고려시대에 인천 출신의 왕비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건 네. 어떤 이유인가요? 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그 원제역이 나오는데요. 그 원인제가 바로 인천 이씨의 시조인, 중시조인 이허겸의 그 제시입니다. 그 이 인천 이씨 가문에서 이제 7명의 고려 이제 중후기 이제 왕비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7대 어향. 그러니까, 왕에는 외향이 되고, 왕비에게는 내향이 되죠. 친정집이 되죠. 그래서 7대 어향은 결국은 또 인천의 명칭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사의 근원지다. 왕비가 이렇게 7명씩 낳았으니까, 경사의 근원지다 해서 7대 어향. 이렇게 불리다가, 그 인종 때 와서 이제 그 인주, 어지린 자의 고울 주자를 쓰는 인주란 명칭이 붙었고, 이것이 아까 저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1413년 태종 때 이제 그 주자가 떨어져 나가고 내천자가 붙는 이런 이름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칠대 어향이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인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인천은 그저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가 역사의 중심에 서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개항입니다. 인천의 개항과 얽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준비한 화면을 보고 나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열강들은 근대화를 이루며 식민지를 확보해 나가던 19세기 중반, 조선의 26대 왕 고종은 12세 나이로 즉위한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왕을 대신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 무너진 조선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증건했고 서원을 철폐하는 등 개혁적인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 시기에 서양 세력은 힘을 앞세워 아시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를 계기로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침입하는 병인양요가 벌어졌다. 또한 병인양요가 벌어지던 해 대동강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5년 후인 1871년 사건을 문책하고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기 위해 미국 함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오는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조선은 여전히 개방하지 않았다. 협상 요구도 거절하자 그들은 철수하기에 이른다. 이쯤 일본이 서서히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운요호를 이끌고 강화도 초지진 앞바다로 침입한다. 이 사건으로 조선군 35명이 목숨을 잃었고 민가가 불에 탔으며 일본은 우리의 재물을 약탈해갔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도발의 책임을 운운하며 교섭을 요구했고 결국 1876년 문호를 개방하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 불공평한 조약을 계기로 외세에 밀려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데 이어 1880년에는 동해의 원산항이, 이후 1883년 1월 1일 인천의 제물포항이 세 번째로 개항하기에 이른다.
개항과 함께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무역을 위해 외국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인천에서 조계를 형성했다. 조계란 개항과 함께 들어온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의 경계를 말한다. 인천에는 자유공원 남쪽 언덕에서 해안에 이르는 관동과 중앙동 일대 등의 일본 조계가 자유공원 서남쪽 가파른 언덕에서 서린동 일대까지 이르는 곳에는 청관, 즉 청국 조계가 그 밖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각국 공동조계가 형성되었다. 서구 열강들은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해 나갔고 그 결과 외국 상사들이 국내에 잇따라 진출하기 시작했다. 인천에서의 무역 경쟁은 치열했다. 부산이나 원산보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양식 문물과 물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883년 지물포항의 개항은 인천 역사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예, 인천은 부산, 원산에 이어서 세 번째 개항지였는데도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박사님, 인천의 개항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일본은 우리 인천을 눈여겨봤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니까 실제적으로 큰 배를 가지고 뭔가를 경제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저 바깥쪽에다가 대놓고 작은 배로 옮겨서 물건을 부려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설이는 가운데 한 7년의 세월이 흘렀고 인천항이 열리면서 각국의 외국인들도 그렇고 뭐 중국이나 청국인들의 경우,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경우에도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천에는 외국인 거류지 또 일본 청국인의 거류지가 생겨서 실제적으로 130년 전인 1883년에 결국은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경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이 개항의 문제를 두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최초의 근대조약이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불평등했다라는 그 점과 그다음에 우리 내재적으로 조선이 그 발전할 수 있는 이 내재론에 있어서의 또 상처를 입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식민지 종속국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사를 좀 평가할 때 우리 인천을 들여다볼 때도 그렇고 시선이 우리가 마구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항과 함께 청나라, 일본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조선을 놓고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그 흔적이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관거리는 아직도 차이나타운으로 남아있습니다. 인천 안에. 김수현 학생도 차이나타운에 가보셨을 텐데 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차이나타운 하면 일단 짜장면이 맛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근데 음식도 맛있고 또 볼거리도 많아서 인천 사람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주 방문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30년 전에 개항을 하고 또 인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당시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서구 여러 나라들이 이권을 놓고 그런 경쟁했을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이나타운에 가게 될 때 좀 그냥 먹기만 하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좀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좀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항과 함께 서구의 문물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최기원 단장님, 예. 그러면 인천이 갖는 최초의 의미가 뭘까요? 예. 인천은 세 번째로 이제 개항이 되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문물의 경우에 내부적인 문물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요. 해외의 문물 같은 경우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되죠. 인천이 바로 이 개항을 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있는 문물들이 들어오는
하나의 보물 창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이제 인천 최초, 우리나라 최초겠죠. 그 성누가병원, 현대식병원이고 영화학교, 현대식 서구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그 팔미도의 등대라든지 이런 이제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천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은 근대화 문물의 최초의 시발점 지역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뜨려지는 하나의 문화의 전달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을 통해서 전국으로 어떤 최초의 문물들이 전달되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인천에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제물포에 청나라, 일본, 서구의 외국인들이 몰려든 건 개항 후부터였다. 외지인들은 인천의 신문물을 전했고 그것은 인천 사람들의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 최초로 전등이 켜진 건 경복궁이었다. 인천에서 전기에 대한 논의는 각국 외국인들이 모여 인천 전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고 1906년 인천에도 전기가 공급되었다. 하지만 당시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 정작 우리 국민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인천은 해안가라 물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송현동 수도국산에 배수지 시설을 준공하고 급수를 시작한 건 1910년 12월부터. 송현 배수지는 인천 최초의 상수도 시설로 지금도 제수변실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서울과 인천 간의 우체사가 설치되면서 인천은 근대적인 우편제도의 첫 시행지가 되었다. 우편통신망이 없었던 시절, 고종은 신시 우편제도인 우정충국의 설립을 명하였다. 개설 축하연을 이용해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우정충국은 폐지되었다. 이후 9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는데 당시 초기 우전인은 경성과 인천의 중간 지점인 오리동에서 만나 우편낭을 교환했다. 전화는 우편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98년. 궁중에서 각 아문과 연락을 위해 덕수궁에 전화시설을 마련하였고 행정기관인 인천감리서에까지 전화가 연결되었다. 이후 1902년에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화가 가설되었는데 당시 가입자는 5명에 불과했다. 1899년 9월 인천 제물포와 노량진 사이에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열차 개통식에 모인 사람들은 우마차로 12시간 걸리던 길을 철도로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경인선 개통과 함께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는 인천에서 시작되었다. 무역을 위해, 종교 전파를 위해 그 목적은 다르지만 수많은 외국인들이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다. 제물포를 거쳐 서울로 향하던 외국인들은 머물 곳이 필요했다. 일본식 2층 목적 건물의 문을 연 호텔 간판에는 신선한 빵과 고기라 적혀 있었다. 이곳은 국내 처음으로 커피를 팔았던 곳 대불 호텔이다. 대불 호텔은 영어로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이 외국인의 입에도 잘 맞았다고 전해진다. 성탑처럼 생긴 사각형 2층 누각, 황백색의 벽돌, 조선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집에는 누가 살았을까? 1883년 인천으로 온 3명의 독일인이 있었다.
독일 무역회사 세창양행의 개점을 위해 함부르크에서 온 직원들이었다. 지금의 자유공원 화단 근처에 지은 이 집은 그들을 위해 지은 사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주택 건물이다. 제임스 존스턴의 별장과 함께 인천의 대표적 양관이었던 세창양행 사택은 안타깝게도 6.25 전쟁 당시 전소되었다.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웅봉산 일대에는 각국 공동조계가 설정되었는데 이곳에 여러 개의 구역을 나누어 정리하면서 1888년 최초로 근대공원이 조성되었다. 각국 공원은 광복 후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6.25 전쟁 이후 맥아더 장군 동상 제막식을 계기로 자유공원이라 불리게 되었다. 자유공원이 있는 웅봉산을 뚫어 만든 것이 바로 홍해문이다. 문의 위쪽을 무지개같이 반원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홍해라고 했는데 1906년 착공해 1908년에 완공되었다. 인천과 개항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지금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홍해문처럼 개항 후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물포 구락부는 인천에 거주하던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외국인들이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사교장이었다. 구락부는 클럽의 일본식 발음으로 1901년 6월에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교 클럽이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는 외국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였다. 아펜젤러는 45일간 인천에 머물며 예배를 드렸고 부부가 예배드린 초가는 감리교 최초의 교회인 내리교회로 발전했다.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기독교 선교사들은 종교를 전파하며 서양식 교육을 시작했다. 내리교회의 존스 목사는 인천 최초의 서구식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교를 세웠다. 영화학교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서양식 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다. 미국으로부터 온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었다면 파리로부터 파견된 신부들도 있었다. 1889년 빌렘 신부는 인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인 답동성당을 세웠고 초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면서 인천 천주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답동성당은 우리나라 성당 중 가장 오래된 근대식 건축물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개항과 함께 인천은 그렇게 변모하고 있었다. 이렇게 큰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거부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했겠죠. 뭐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물건이나 뭐 이런 걸 대하면 놀라움, 신기함, 그리고 또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는 게 이제 인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쇄국 정책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던 인천 시민들이 개항과 더불어 밀려오는 그 서구의 신기한 문물들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또 경이롭기도 했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부 반응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 전보사가 처음 인천에 설치돼서 전보가 오면은 뭐 가뭄이 있던다. 전보사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놀기도 했고 또 철마 경인철도가 첫
운행을 할 때 돌멩이를 돌리고 뭐 그랬대는. 그것도 이제 이러한 문명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신문물을 접하는 준비한 데 이런 것을 맞아들이고 사용하고 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로서는 놀랐고, 또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방해한다고 그럴까? 생활을 위협한다고 그럴까? 전혀 이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보였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김수현 학생은 내년부터 서울로 통학할 거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마 경인철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의미가 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내년부터 서울로 통학을 하게 돼서 경인천 1호선을 이용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좀 해왔어요. 보니까 경인선 개통은 1899년에 처음 됐다고 하는데 당시 기차삭시 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된 게 1915년부터라고 해요. 그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서울 통학에 이용을 했는데 여학생의 경우는 머리를 땋고 또 짧은 치마에 저고리를 입고 통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녀가 같이 앉았지만 점점 남자는 앞에 칸에 앉고 여자는 맨 뒷칸에 앉았다고 해요. 또 학교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도 있고 근데 당시에 로맨스도 그 속에서 싹 트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혹시 저도... 네. 네. 조사해서 많이 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항을 통해서 인천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아주 지독한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뼈아픈 역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와 6.25의 역사 속의 인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난 후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자 호시탐탐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할 기회를 엿본다. 1905년 11월 일본 헌병들의 상호만 겸비 아래 국무를 포위한 상태에서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수많은 횡포와 계략을 세웠고 1910년 이른바 통치권을 넘겨받은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픈 36년의 시간이 이어졌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무단 통치하며 억압과 수탈을 계속해왔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이 일어났다. 인천에서는 지금의 창녕초등학교인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에 의해 3.1운동이 시작됐고 3월 내내 인천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행진이 이어졌다. 특히 인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한 김구와 인연이 깊다. 을미사변 후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김구는 일본인 중위 스치다를 죽였고 체포되어 인천항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인천 감옥에 투옥되어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나갔다. 광복된 후 김구는 인천을 다시 방문해 잊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인천 사람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 광복의 물결 속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38선으로 나뉜 채 남쪽은 미국에 의해 북쪽은 소련에 의해 분쟁이 시작되었다. 남북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봄부터 38선에선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있었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남으로
사람들은 피난을 떠났고 인천에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몰리게 되었다. 북한군의 점령으로 남쪽에 불리한 전세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뒤바뀌게 된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전세는 뒤집히게 된다. 백어더 장군이 이끈 대규모 기습작전인 인천상륙작전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왕복의 빛을 맞이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네, 그렇게 어렵게 광복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시 남북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인천이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전쟁의 또 한 장소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꼭 또 인천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전쟁 후에 인천 인구의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피난을 오셨던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향민이 돼서 인천에 많이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인천은 다른 도시보다 실향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도를 보면은요. 그 백령도하고 황해도 보면 바로 지척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항에서 가는 것보다 황해도에서 넘어가는 게 더 아주 가깝거든요. 그렇듯이 사람 그 당시에 이제 실향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 피난을 위해서 잠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하고 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못 가셨던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4년도에는 한 21만 명이 이제 인천에 거주했었는데 1955년도에는 한 전쟁이 끝나고서 보면 한 31만 명으로 거의 한 10만 명이 증가하는 데 이제 변화가 생기고요. 이분들이 또 하나의 이제 인천의 경제의 주도를 이제 권을 잡아서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기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50% 정도가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개항, 그리고 일제강점기, 광복, 6.25 전쟁, 남북분단. 인천은 늘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이후 지금까지 인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사이다 공장과 성냥 공장으로 시작한 인천의 산업은 7, 80년대 목재, 유리, 제철, 자동차 등을 생산하며 눈부신 산업성장을 이루었다. 산업성장에 힘입어 동북아 경제의 중심 허브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인천은 여의도 70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시작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삼각벨트는 이제 글로벌 경제구역으로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의 성장은 교통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가 시작되었던 인천은 이제 세계적인 공항을 가진 도시이자 항만을 가진 국내 유일한 도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시작되었던 인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 1883년 개항 이래 국내외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인천항은 빠르게 성장하며 근현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인천의 성장은 곧 인구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1992년 200만 명을 넘어선 인천은 2016년 가을 인구 300만 도시로 거듭났다. 인구의 성장은 도시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이자
도시의 경쟁력이 강해졌다는 것. 지금도 인천은 쉬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 130여 년 전에 개항의 역사를 발판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룬 도시 인천.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천의 성장을 기대해본다. 예, 인천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통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 단장님, 예, 요즘 인천시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고 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인천시에서는 이제 인천이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시다. 그래서 인천 중심의 교통 주권 시대를 이제 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에서는 뭐 이제 경인철도가 이제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부평 쪽에서 하인천까지는 원래 인천 땅입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이제 관리권 이관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일반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인천발 KTX를 해서 전국 어디든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이제 경기도를 이제 편리하게 갈 수 있게 GTX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갖춰진다면 아마 인천이 전국 어디를 가는데 제일 편리한 교통 요지가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인천 신항이 이번에 250만 TEU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발전의 속도는 인천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항구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그 정도로.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인천공항이 1억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배가 모든 길이 인천이 지금 급상승해서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최초를 넘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가치에 주목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다. 이렇게 보면요. 최초는 역동적인 역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요. 최고는 인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역동적인 역사를 가지고 최고라는 인류 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인천 가치 재창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최초를 얘기를 하는데 이 최초의 공간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의 상징을 얘기를 할 때, 이미지를 얘기할 때 선구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최초라는 것과 선구지라는 것은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뭐래도 인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오랜 역사 속에 도전과 질곡을 반복을 하면서 그걸 극복해 왔던 곳이고 그 결과가 오늘날 지금 뭐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00만 네, 도시가 됐고 또 면적에 있어서도 지금 8대 도시 중에 최고가 됐습니다. 이게 그 역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인천은 대한민국 근현대화의 최일선에서 또 희생도 해왔고 또 경제 입국을 위해서 그야말로 노력을 해왔던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인천이 역사문화 도시인 것을 우리가 한번쯤 돌아보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다섯 개의 주권을 얘기할 때 문화주권이라는 것은 아주 그 인천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인천 역사, 2030년에 그 역사에 묻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발굴을 하고 이 콘텐츠를 개발할 때 인천에 살고 있는 그 300만의 시민의 자긍심이 되고 그것이 문화주권의 하나의 어떤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될 하나의 유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천적인 정신은 틀림없이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 흘러내려온 어떤 그 맥락이 우리 인천 정신이라고 한다면 300만 인천 시민이 이 인천적인 것, 인천적인 정신을, 인천 정신을 그래도 생활화하자 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는 봅니다. 인구만 많아서 생각은 뭐 전혀 다 집합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구만 많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300만 가슴을 관료하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런 인천적인 것 어떤 상징, 인천적인 어떤 정신이 그들 가슴을 가지고 관료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인천이 최고가 되고 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최고가 될 때에는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내왔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전에 떠돌이들이 모여 사는 곳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 사람이 애착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세대들은 내 고향, 우리 내 고장인 인천을 더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최초를 넘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BS 창사 특집 8부작 UH 다큐 인천의 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예, 정말 애쓰셨습니다.